추미애 삼행시를 이렇게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 추미애 삼행시를 이렇게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 추미애 법무장관은 미운 짓만 하려고 애쓰고 기쓰는 국민 입장이다.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안달복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숙청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관여한 청와대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명백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공수처 검사들한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는 법에도 없는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인사 학살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개를 꺾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마저 박탈해서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사이비 법조인이 틀림없습니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국민은 내일 공소 내용을 늦게 알아도 된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국민을 웃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헌선거법안 파동 때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하고 같은 뇌구조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망동과 망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권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4월 총선 후에 울산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 몸통이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이 다 짐작하는 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각가지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정권의 얄팍한 곡센 꼼수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주 장관의 추한 짓은 정권 심판론에 불만 붙일 뿐입니다.